이번 섹션은 파이어스토어입니다.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죠. 파이어베이스의 최신 버전입니다. 웹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고 이 수업은 앵귤러 중급 과정이죠. 앵귤러 중급 과정의 한 섹션입니다. 이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여기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앵귤러 중급 과정 중급 2년차 수업입니다. 그 전에 앵귤러 머티리얼 초급 과정 그리고 앵귤러 초급과 타입스크립트 중급까지 학습을 다 마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업을 진행하기 힘듭니다. 이 수업은 또한 그러니까 바로 아이오닉 프레임워크의 이전 수업이죠. 이 수업 마치고 바로 아이오닉 프레임워크로 들어가시면 되고 에피소드는 약 30개입니다. 30개이고 앵귤러 머티리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봤던 앵귤러 머티리얼 초급 과정 코스를 마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면 충분하죠. 그리고 파이어베이스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 부분이죠.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Get Started 버튼을 눌러볼까요? 이걸 누르더라도 별 상관없이 싶은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Add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 클릭하셔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화면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이 아니구나. 이 화면은 이제 가이드 안내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여기 왼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Add and manage data, query data, select data, secure data, solution, usage, limit and pricing, API reference와 sample까지 있는데 sample은 아직까지 그렇게 동작이 하고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2017년 11월입니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베타 단계이고 아직까지 그렇게 안정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약간의 버그와 에러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약 에피소드 30개에 걸쳐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쉬웠나 싶을 정도로 재미있으니까 같이 한번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